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날로 당장 배를 태우더라. 어머나 선배님 와 역시 당구예요? 네 축하해. 역시 제가 역시. 이겼습니다. 와 오복이 있습니다. 맞네 오복이 있네. 예 역시 역시 영왕님 아들답죠? 새벽 내내 오징어 잡이는 계속 됐는데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오징어들 덕분에 덩달아 선배님들도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귀한 오징어가 계속 잡히니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엄청 좋더라고요. 드디어 오늘 조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몇 개 잡았어요? 많이 잡은 거예요? 그냥 한 30개. 여기만 봐도 50개 잡았는데 어떻게? 아니 아주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톱으로 계산을 하십니까? 2600마리. 오케이. 그럼 우리 육지를 향해 렛츠고 합시다. 해봅시다. 육지를 향해 렛츠고! 아름다운 일출을 뒤로 한 채 육지로 돌아가는 길. 선상에서 동이의 별미를 만났는데요. 손이 번쩍하더라고요. 이거 좀 먹어봐도 괜찮아요? 노릇노릇하게 구운 마른 오징어. 강농민이 구워줘서 그런지 훨씬 더 맛있었어요. 야, 어때요? 맛있게 생겼죠?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를 씹고 뜯고 맛보다 보니 어느덧 선착장에 도착. 이제 싱싱한 오징어가 주인을 만날 시간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팔린 오징어,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